유나 선수의 그렇죠. 그 대결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다뤄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면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공격 펼쳐보는데요. 김유진 서비스 포인트. 강한 서브 출발. 오, 그리고 투 올입니다. 류용주 서브. 오. 연습 상황에 스튜디오 때하고 또 경기 때하고의 그런 리듬이나 그런 감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류용주 선수는 빨리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유진은 뒤로 물러나서 롱촙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또한 롱촙이 굉장히 묵직한 선수. 점을 앞서 있는 김유진. 살짝 끌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롱촙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자, 라켓 면에서도 지금 조금 불안한 감이 보입니다. 예. 공격을 처리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류영주 선수가 지구전으로 나왔을 때 수비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류영주의 포인트 탑스 롱촙이나 푸시를 해주면 범실을 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은 그 힘을 이용해서 롱촙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몸에나 그런 면에서는 어렵겠지만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롱촙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김유진의 롱촙 준다는 그런 수비 선수의 철저한 지구전이 필요합니다. 예.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공이 지나가 서비스 김유진. 찬스볼 득점. 그 기다렸습니다. 아하, 서브를 지워야만 하는 류영주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공격 면에서나 그런 플레이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는 서비스 이어집니다. 류영주 많이 깎였어요.거나 푸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구째 높게 떴습니다. 과 또한 자기의 주전인 롱촙의 하회전성으로 지금 많이 촙을 주면서 상대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스볼이었습니다만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걸렸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확연하게 범실을 줄여낸 김유진 선수고요. 서비스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기를 박습니다. 포인트 마무리했던 김유진. 나이스 했습니다. 예. 서비스 포인트까지 서브는 류영주. 급하지 않게 서로 연결하면서 공격 찬스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그대로 했을 때 또 그렇게 실천하는 능력들도 가지고 있는 선수들 보면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서비스 류영주. 류영주 넘쳤습니다. 김유진의 4대2 2점 차입니다.
김유진의 서비스가 한 차례 더 이어집니다.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유진 자세를 다시 잡았고 류영주는 바짝 붙어 있습니다. 아~ 득점하는 건 김유진이었. 서비스 류영주. 이번 공도 살려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인 류영주. 서비스 득점도 몇 차례 나왔던 김유진. 류영주 막 서비스 김유진. 슬쩍 맞춰주는 류영주 공격 준비했습니다. 엣지! 아, 찬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김유진 선수가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9대4의 스코어인데요. 김유진 받지 못했습니다. 김유진의 서비스 펴졌습니다. 직선 패스. 잘 그래요. 이 득점에서 처음으로 푸시로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김유진 선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류영주가 공격력을 끌어올립니다. 아~ 예. 아, 다른 서비스를. 김유진. 어허. 좋은 구질을 구사했기 때문에 마지막 포인트 확실하게 득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류영주의 공격. 류영주의 서비스. 코스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김유진의 롱첩이! 아~ 김유진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